하나님과의 약속이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 아주 귀중한 약속인데요.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따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이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근데 만일 십계명을 지킨다고 노력은 했지만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십계명을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실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혹시라도 십계명을 범했을 때 이미 내가 실패하고 그때 순식간에 잘못된 감정에 의해서 십계명을 범했지만, 내가 시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하나님, 나 다시 돌이키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되기를 원할 때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언약의 갱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다. 그 제사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그거죠.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이 파기됐어요. 인간에 의해서 언약이 파기됐어요. 일방적으로 파기됐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갱신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같이 십계명도 주셨지만 성막의 설계들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제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계속 새롭게 다시 할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 제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언약들이 회복돼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던 그 놀라운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셨던 축복과 은혜가 다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언약이 갱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구약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그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과거에는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체결했다면,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완전히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서 너희를 지키고 구원하고 보호하시고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이 복음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복음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과거에도 그랬듯이 여러분 그 결단과 언약이 누구에게 의해서 파괴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죠. 엘리에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줬죠. 너희 집안의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언약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때예요. 혹시라도 내가 부지부식하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언약이 갱신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했는데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언약이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언약을 줬지만 그 언약을 이제는 그 자녀들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함으로 그 언약을 이제 취소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완전히 그 집안에서 끊쳐지게 하는데요. 그 왜 그럽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도 예수님이 믿을 때 구원 받는다는 구원의 약속도요.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영생 복락을 약속하셨지만 어디까지라 믿는 자는 한번 믿은 자는 영생을 무조건 얻었다고 기록한 게 아니라 믿는 자는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주님을 안다 믿는다는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 여러분 영원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이 끝까지 그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이라는 것이 믿는 자로 계속 주님과의 관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관계 유지가 끊어졌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믿었죠. 그 후에는 믿음이 아니죠. 바꿔볼게요. 그때는 복음과의 언약의 관계가 됐어요. 후에는 복음과의 언약이 일방적으로 파기시켰어요. 왜?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파기시켰다고요. 그러면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약속하시지만 그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고 그 언약을 파기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잖아요. 이거는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명과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고 참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축복을 줬어요. 다 모든 것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언약이 지켜지는 거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까지 먹어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속에서 살아갔죠. 그러면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이 어떻게 됐죠? 파기됐죠. 그러면 언약이 파기됐으면 에덴 동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쫓겨나야죠. 쫓겨납니다. 그리고요, 죽음이 찾아오죠. 정령 죽으려가 와서 육신적 죽음, 영적인 죽음, 인생의 죽음,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 그것이 인간에게 옵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인생이 됩니다.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저주의 인생이 됩니다. 땅도 나로 인해 저주를 받고 영적으로도 저주를 받고 저주의 사자 악한 사탄의 권세가 인생을 지배합니다. 아담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아이 낳습니다. 열심히 농사져서
땀을 흘려서 아이 낳습니다. 그 아이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입니까? 무슨 집안입니까? 이미하는 아담의 범죄 후로 그 가정이 피눈물 나는 인생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인생의 시작이에요. 왜? 언약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것은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 정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령 죽으리라가 여러분 영원히 살리라 이거로 이제 바꿔주시고 이 땅에 가시던 물 엉겅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새 언약이 세결되지만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언약을 범하고 언약을 범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언약 안에 있는 관계가 무너져서 나중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는 것까지 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 아까 여러분 성막을 버렸어요. 십계명을 범했을 때 성막은 그 무너진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십계명을 범함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파기가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생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예,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통해서 언약을 파기했으니 그거를 짐승을 잡고 가져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희생을 통하여 그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 이 약속을 보고 예배라는 약속 희생의 제사를 보고 주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 그 언약을 없었듯이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의 언약 파기를 없었던 곳으로 하겠다. 이렇게 거기에는 뭡니까? 죄값이 사망이라는 사망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이렇게 언약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지금 복음이신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 있는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 보여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과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누구는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마귀는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내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무너지게 하려고 사단은 언약을 파기시키는 언약의 파괴자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여러분 놀라운 회복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약속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무너진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짐승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킬 때는 제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통해서 즉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게 놀라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한 건 제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중요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끝을 넘어간 거예요. 소생 불가능이라고 누구처럼 엘리의 가정처럼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멸시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 볼 때 너는 끝났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축복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예배는 무너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경신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피의 언약, 피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겠다는 거죠. 뭐 계명의 언약, 복음의 언약, 뭐 우리에게 뭐 천국 언약 많이 있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언약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오늘 예배라는 언약을 잘 해가지고요. 예,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너진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덤덤하고 내 인생에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말고 예배는요, 무너진 언약이 갱신되게 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예배가 되지 않는 순간부터 그 언약은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가 진짜 예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무너진 언약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러면요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새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로 언약된 자들, 즉 성도들을 모아라. 이 제사 예배로 구약은 짐승으로 언약을 갱신했죠. 짐승으로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언약의 안에 있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즉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이, 구원의 보험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은총의 보험이 계속 유지되게 하려고 세우신 이 예배의 축복의 자리로 내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배를 무너뜨린다고요? 예배를 범한다고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꼈다 할지라도, 언약을 파괴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예배로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회복시키는 기능까지 무너뜨린다면 이거는 끝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이 기능인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언약된 백성, 그 무엇보다도 예배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고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와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될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누구냐? 성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과 주님과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요. 이 우리가 바로 예배자고, 바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며 우리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잘 회복시켜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기왕이 드릴 바에 언약이 갱신될 만한 살아있는 예배를 들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에 24절이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의 참된 비결이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네 가지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소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염소, 우리 위해 저주받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이 양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희생지물이죠. 그 다음 비둘기는요, 순결하신 예수님 의미하면서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 뭐 고양이, 돼지, 아무나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희의 언약을 완전하게 갱신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언약 갱신은 구약은 예표한 거지 실체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 대한 언약을 진짜 갱신해 준 거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언약을 무너뜨렸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예, 우리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사실 그리스도가 오면 해주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해주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언약의 완성자요, 언약의 여러분 놀라운 회복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놀라운 여러분 키포인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소, 양, 비둘기, 염소 이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구약에 드린 이 짐승은 바로 예수의 예표고, 여러분 신약에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그렇죠, 그들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는 것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 와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 메시아가 유대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모르고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는 우상 숭배라고요.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예배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괴목을 꺾은 것 같은 거고 돼지의 피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무너진 언약을 회복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풍성한 약속들이 경진되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23절이요. 예배 그냥 순서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귀향이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아는 예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아는 예배 드리자는 거죠.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하는 게 뭐예요? 언약을 경신하게 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제가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제가 일부 예배부터 왜 목 쉬어가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적당히 한 3, 40분 예배 들어주고 보내면 되죠.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무너진 언약이, 그리스도와 의 영원한 언약이 무너졌으면 당신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피 흘림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서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참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속에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무너져 있던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이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은혜롭게 하나님께 들려지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하면서도 뭔 언약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언약된 자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예배로 언약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찾으시는 것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라는 것은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어요. 예배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예배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이란 말. 제가 예배를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믿지 보세요. 예배는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배는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나도록 한번 외쳐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약속을, 약속의 비밀이 있죠.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예배가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예, 이 약속이 잘 되려면, 아니, 약속이 회복되려면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전에는 못 지켜서 약속이 무너졌다 치더라도. 그래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 보호가 없어서,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임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로 그 언약을 회복시키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잘 지켜야죠. 아니, 내가 지금 약속을 못 지켜갖고 지금 부도났어. 그것이 언약이 파기됐어요. 그런데 다시 예배라는 통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라는 예배를 주셔서 예배를 나와서 그 약속 잘 지킬게요. 한번 믿어주세요. 하는데 그 시간도 안 지켜고 그 시간도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김한태 우리 권사님이, 예, 우리 이미 권사님을 딱 사귀는데 만난다고 하는 시간을 안 지켜서 이미 권사님이 뿔딱 찍어놨어.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10시까지 꼭 갈게 했는데 11시 왔어. 그럼 권사님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지키는 건데 시간의 약속이든 약속이든요, 장소의 약속이 뭐예요? 이곳에서. 그래서 찬양이 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현장,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교회긴 교회지만 아무디서나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전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계속 꼴을 먹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거, 이것이 봐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저도 약속을 좀 늦을 때가 있거든요. 물어보면 어디요? 이미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예. 나 혼자 만난다는 약속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있다면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예. 근데 사실 사람과 약속 좀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너무 성격이 엄격해서 막 1분 늦었다고 막 이러면은, 예, 안 되죠. 근데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우리는 지금 언약이 무너진 우리가, 약속을 어긴 우리가 약속을 회복시켜달라고 잘 할게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고 시간의 약속, 장소의 약속을 펑크내면, 예,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귀향의 예배드릴 바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 오려고 왔어요. 오늘 예배요. 시간도 그렇고요. 장소도 그렇고요. 주님 내 마음도 그렇고요. 준비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여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도부터. 우리가 10시 40분 예배면 11시에 오시는 양반들이 있어. 근데 이게 뭐가 뭔지를, 그러니까 내가 예배만 한 세 달 가르쳐야 돼.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드리는 거야. 알지 못하는 것을 드려. 내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한 거에 한 5분의 1 설교하면 끝나갔어 오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뭔가 예배가 뭔지는 알고 시작해야 돼요. 예배는, 그럼 여러분 나와야죠. 예배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귀중한 약속들이 무너졌을 때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수단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수단, 이렇게 보죠. 하나님과의 무너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수단.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라고요. 구약에는 아까 저 십계명을 지킨다고 약속을 해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언약이 체결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이 언약이 형성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괴롭힌 자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새 언약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냐는 거예요. 믿습니다. 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언약, 기도의 응답, 성령 받을 언약,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언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여러 가지 언약들이 많이 있지만 이 언약들이 나도 모르는 부지부식간에 그 언약을 깬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범죄했을 때 언약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그래야죠. 하나님 전에 약속 깼는데요. 이제 잘 지킬게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죠. 이게 약속의 비밀은 잘 지키는 겁니다. 시간의 약속이든 장소의 약속이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배의 시간에 누구와 약속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10시 반이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와 계실까요? 안 와 계실까? 와 계시겠죠. 근데 나는 예배 시간을 안 지키면 내가 늦은 거예요. 예배 시간도 또 장소도 철저히 그분이 서운하지 않도록 예배에 이 기본 에티켓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요게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약속을 지킬 때요, 이 뭐 잘 시간 잘 지키고 장소 잘 지키는 거,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스침이 아니라 만남으로 충분한 소통과 사귐을 있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회복시켜주세요. 잘할게요. 이제 약속 잘 지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제 예배도 안 빠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더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시계 보고 빨리 늦게 끝나네. 아이고 빨리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 얼른 가야겠다. 통도기도 가야겠다. 그렇게 가버리면 충분한 주님과의 소통 없이 가버리면 그게 예배냐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회복시킬 예배요? 주님이 찾는 예배냐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예,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보세요. 약속은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만난다고 할 때 목적이 있죠.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그 목적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사람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와서 시간 안에 와서 장소 안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답답했던 마음이 풀려져서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갱신시키면서 회복시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묶였던 걸 풀어주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회복돼갖고 야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다시 풀어졌어. 이제 좋아졌어. 나도 행복하고 이 목적이 달성돼야 그게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적 참된 행복이 임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서로가 있는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요거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예배고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께 맺어가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한 말씀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놀라운 수단입니다. 다른 건 무너도 예배는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이든 장소든 잘 지켜야 되고, 내가 아쉬워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무너졌던 언약들, 내게 옛날에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축복의 약속들이 다시 유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배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고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회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